세비캠입니다. 자, 매수 가격 29,800원이고요. 비중은 20%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. 자,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은데, 세비캠 일단은 4% 가까이 올라가거든요. 자, 그런데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이에요. 아, 이게 매수하신 가격이 3만 원이 사실은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. 자, 그런데 너무나 이 종목은 소외가 되어 있었죠. 자, 2차전지 관련주들이 괜찮긴 한데 폐배터리는 그중에서도 조금 뒤로 가 있는 것 같거든요.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폐배터리 오랜만에 좀 보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야, 참 이쪽도 정말로 고생을 많이 시켰죠. 그나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, 세비캠은 처음에 상장됐을 때 이거 18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뭐 2만 4천 원이면 거의 뭐 그때 처음에 상장됐을 때 가격에 비하면 진짜로 뭐 거의 깡통 수준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. 자, 문제는 그런 겁니다. 기대감이 너무 크게 반영돼서 상장됐기 때문에 상장될 때 그때 당시에 가격 자체가 너무 비쌌어요. 자, 지금은 일단 뭐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요.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깎여 내려왔죠. 자, 이 정도 수준이다라면 지금 이거를 좀 저 여기서 자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도 종목별로 이렇게 좀 순환매도 돌고 지금 그렇잖아요. 양극재, 어제는 전고체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자, 오늘은 또 양극재 섹터들이 강합니다. 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약간씩 도니까요. 물론 그 원칙은 저런 것들, 삼성 SDI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원칙인 건 맞아요. 근데 지금 뭐 이미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시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걸 뭐 어떻게 팔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자, 일단 좀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일단 목표치는 이 정도, 지금 22평선은 좀 뚫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저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은 딱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, 3만 원 근처 정도, 그 정도입니다. 자, 보유하셨다가 일단 뭐 3만 원 근처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일단 끊어주고 다시 다른 종목들 좀 실적 좀 되는 애들이요.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매수하신 근처 가격 근처에서 탈출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세비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. 아, 일단은 보유를 해보시고요. 네. 매수 가격, 그러니까 3만 원 부근 정도에서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때부터는 다른 종목으로 좀 더 빠른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. 자, 세비캠까지 살펴드렸습니다.